안녕하세요, 시온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9시 20, 30분이 정도가 된 시간입니다. 저는 이따가 곧 있으면 서현 언니랑 하우스 라이브를 하고요. 오늘은 하우스에서 보내는 이제 4일차, 벌써 4일차인데요. 제가 뭔가 첫 번째 날에는 저희가 계속 콘서트 준비하느라 다들 멤버들이 늦게 퇴근을 해가지고 혼자 주빈이랑 이렇게 보내서 되게 아쉬웠는데, 뭔가 이틀 차 때는 이제 다 같이 퇴근을 해가지고 야식으로 멤버들이랑 떡볶이도 먹고 되게 나름 의미 있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뭔가 매일매일 조금씩 적응을 하우스에 하고 있고요. 또 주빈이가 입주 먼저 선배로서 많이 챙겨주고 있기 때문에 또 나름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촉촉 채널 오프더 스테이지 넥스트 저희 저스트 두잇이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멤버들이랑 6시에 보고 왔는데, 진짜 영상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애들이랑 너무 잘 나왔다고 이렇게 말도 하고, 저희 멤버들도 다들 너무 예쁘고 진짜 귀엽게 나와가지고, 진짜 만족스러운, 다들 너무 귀여웠던 영상입니다. 또 공개된 3장씩 사진들도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진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콘서트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아리아 분들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활동도 겹쳐가지고 지금 아직 숙소에서는 많이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멤버들 다들 너무 착하고 잘 챙겨줘서 금방 또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콘서트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들 많이 보러 와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수민이가 진짜 알람을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주빈이 아침에 등교할 때 주빈이가 알람을 진짜 못 듣거든요. 그래서 막 수민이가 대신 그 알람 듣고 깨워주고, 또 오늘은 제가 알람을 들었는데 제가 잘못 일어났었어서 또저 불러주고 해서 진짜 되게 고마웠습니다. 또 저도 한림예고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곧 개학하면 같이 학교를 가게 돼서 또 너무 곧 기대가 되고, 저희 멤버들이 한림예고 학생들이 4명이잖아요, 저 포함해서 이제. 그래서 등교하는 것도 진짜 되게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이제 라이브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얘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